안녕하세요, 어린이 여러분.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물과 생태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혜 박사입니다. 오늘은 엽록치가 사라지는 단풍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겠습니다. 엽록치는 식물의 잎에 있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의 소기관이에요. 그 중에서 엽록소는 빛을 전달하는 물질인데, 이 빛을 전달하는 물질이 가을이 되면은 식물이 이제 겨울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나 그러니까 영양분이나 그 다음에 물 같은 거를 더 이상 전달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엽록체는 여름에 빛이 가장 많을 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엽록체가 녹색에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짙은 녹색으로 보이게 되죠.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이제 겨울잠 잘 준비를 하면서 햇빛도 줄어들고, 그 다음에 뿌리에서 물질이나 물 같은 것들도 더 이상 흡수를 하지 않으면서 점점 엽록체하고 엽록소가 할 일을 잃게 돼요. 그렇게 되면서 엽록소가 점점 사라지고, 엽록소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색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단풍이에요. 그래서 엽록소들이 사라진 자리에 그런 붉은색과 노란색 단풍들이 들었다가 점차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받지 못한 나뭇잎은 떨어져서 낙엽이 되는 거죠. 이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겨울잠에 들어가는데, 식물이 계속해서 잎을 남겨두었다면은 이 물이 여름에, 아, 겨울에 얼어붙기 때문에 식물체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이동하지 않고 낙엽을 떨어뜨려서 겨울잠을 자는 거죠. 그래서 엽록소가 사라지고 그리고 단풍이 예쁘게 드는 거예요. 이번 가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단풍 구경 많이 못 갔을 텐데, 내년에는 단풍 구경도 많이 가고 즐거운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